내가 10대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공부 걱정 없이 마음껏 노는 거였고요. 하기 싫었던 것은 수학 공부. 그리고 아쉬웠던 것은 책을 많이 읽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. 하고 싶었던 것은 운동이 하고 싶었고, 하기 싫었던 것은 역시 공부는 하기 싫었고, 아쉬웠던 점은 여러 친구들을 많이 사귀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. 10대 때 하고 싶었던 것은 뭐 외국인을 만난다던가 중국어, 일본어를 좀 더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도 더 배웠으면 좋았을 것 같고 하기 싫었던 것은 이제 딱 수능형에 맞춰가지고 뭐 영어나 수학 딱 이런 것만 공부한 거 그리고 아쉬웠던 것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고 뭐 자유시간이 없이 그냥 아침 시간에도 그렇고 이제 저녁 시간에도 딱 교실 안에서만 틀어박혀서 야간 자율학습한 거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제가 10대 때 하고 싶었던 것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여행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였고요. 그리고 제가 10대 때 하기 싫었던 것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시험 보는 게 좀 싫었던 것 같고 아쉬웠던 점은 미리 공부를 했더라면 고3 때 좀 편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10대 때 하고 싶었던 거, 노는 거. 하기 싫은 거, 동생들 돌보는 게 동생들이 하도 많아서 아쉬웠던 거, 많이 못 놀아서 아쉬운 거. 10대 때 하고 싶었던 것은 교사였어요.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선생님과 가장 가깝게 지낼 수 있어서 교사였고 하기 싫었던 것은 특별하게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아쉬웠던 것은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꿈을 이뤘으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혀 다른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. 제가 10대 때 못해서 아쉬웠던 것들은 일찍 잠을 자는 것과 친구들과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. 그 이유는 만약 그 두 가지를 열심히 했으면 지금보다 키가 더 커져 있었을 겁니다. 저는 10대 때 친구들이랑 많이 놀아다니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. 친구들이랑 많이 놀아다니면서 사진도 많이 찍었으면 추억거리가 많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항상 학원 간다고 많이 놀아다니지 못해서 가장 아쉬운 것 같습니다. 10대의 좋은 점은 얼마든지 꿈꿀 수 있는 나라는 거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죽도 많아지고 지킬 것도 많아지니까 꿈을 점점 잃어가는데 10대 때는 얼마든지 꿈꾸고 또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다.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10대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은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. 20대가 되고 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10대 때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따라서 저는 다시 10대로 돌아간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많은 경험들을 하는데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.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은 공부에 집중하느라 연애를 소홀히 했던 점입니다.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싶은 것도 아주 많고 공부도 하기 싫겠지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온다면 더욱 많은 기회들이 있고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폭도 넓어집니다.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조금 더 참고 공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10대 때 하셨던 점은 지나고 보니까 뭐 피아노나 바이올린 이런 악기들을 좀 배울 걸 하는 그런 게 아쉽고 그리고 미술도 좀 배울 걸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고 독서를 좀 많이 못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. 저는 10대 때 제가 공부를 정말 많이 해서 내 꿈을 이루고 싶었어요. 그랬는데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밥해 먹고 학교 다니는 일이 많아서
그렇게 하고 싶었던 공부를 많이 못하고 친구들과 많이 또 놀고도 싶었는데 집안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놀지도 못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너무너무 아쉬워요. 내가 하고 싶었던 건 대학에 가서 선생님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중학교 때 공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과외를 좀 시켜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돈이 없다고 과외를 시켜줄 수 없다고 했을 때 좀 좌절도 했었고 그때부터 공부를 포기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대학도 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게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. 10대 때 알바해서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선물 사드리거나 이렇게 좀 자유롭게 돈을 써보고 싶었습니다. 제가 대학 가서 하고 싶은 일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활동인데요. 그 중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알바입니다. 10대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가지고 지금 알바를 열심히 해가지고 배낭여행을 가고 싶었어요. 뭐든 하나에 꼭 집중해보세요. 올 에이플 맞아서 4.5 받아서 장학금 받고 싶다.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었어요. 학생이 돼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문화생활인데요.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하고 또 학원 가느라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대학생이 되면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니까 공연이나 콘서트 같은 거 보고 싶었습니다. 그래도 주어진 학업에 열중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.